안녕하세요. 영재론 기초영문법 실전문제 초급편 제16장 관계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은 관계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그럼 관계사는 무엇이냐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관계대명사가 무엇이냐? 관계대명사는요, 자, 말에서도 알 수 있지만 관계를 가지면서 대명사의 기능을 하는, 즉 접속사와 대명사가 합쳐진 기능입니다. 그래서 앞에 오는 선행사를 꾸며주어서 주어 앞에 명사와 그 뒤 문장 간에 관계를 이어주는 대명사로서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예를 보시면은요, I have a friend 이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He lives in LA 그는 LA에 산다라는 문장입니다. 이 두 문장 연결해 줄 거예요. 그러면 공통된 요소를 묶어서 연결을 해줍니다. 공통된 요소가 뭐죠? A friend와 he죠. 자, 이걸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I have a friend 누구냐면 Who lives in LA 나는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 Who lives in LA LA에 사는 친구 이런 식으로 꾸며주면서 어때요? 문장을 두 개를 연결하면서 대명사의 기능을 하고 있죠. 자, 이래서 who는 관계 대명사라는 겁니다. 그럼 관계 대명사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보시면은요, who, whose, whom, which, 그다음에 of which, which가 있고요. 그다음에 that, that, 그리고 what, what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지 요 표 하나 외워두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계 대명사 who입니다. 아까 예문에서 봤던 거죠. 자, 그럼 관계 대명사 who는 무엇이냐? 자, 대표적인 who를 써놨고요. 이것도 이제 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격으로 쓰이는 건 who고요. 소유격은 whose, 목적격은 whom입니다. 자, 어떻게 사용되느냐? 첫 번째 주격의 who죠. 보시면은 선행사를 대체할 명사가 사람이에요. 사람이면서 그 문장 내에서 주어의 기능을 했을 때 그때 주격의 who를 씁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I'll in my Tom. 난 Tom을 만날 것이다. He's my classmate. 그는 나의 classmate이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Tom과 he가 같은 것입니다. 그죠? 두 개를 연결할 거예요. 그러면 I will meet Tom. 자, 선행사가 Tom입니다. 선행사는 말 그대로 앞에 위치하는 단어. 그래서 선행사 Tom이에요. 이 Tom이 어때요? 사람이죠. 사람이면서 또 보시면 뒤에서 연결한 문장에서 보시면 He is my classmate. 자, 주어죠? 그가 나의 classmate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장 내에서 주어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연결해 줄 때 주격에 관계되면서 who를 쓴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소유격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요, 선행사를 대체할 명사가 사람이에요. 사람이면서 문장 내에서 이번엔 소유격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I met a girl. 난 소녀를 만났어요. 그 다음에 her mother was a mayor. 그녀의 엄마가 시장이래요. 그러니까 a girl과 her. 공통된 요소인 거 아실 수 있죠? 그래서 I met a girl 쓰시고요.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죠? 문장에서 소유격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소유격의 whose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whose mother was a mayor. 완성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목적격도 마찬가지. 자, 선행사를 대체할 명사가 사람이고요. 그리고 문장 내에서 어떤 기능? 목적격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I met a girl. 나는 소녀를 만났어요. 어떤 소녀냐면 I had met the girl in New York long time ago. 오래전에 뉴욕에서 나는 그 소녀를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야? 나는 오래전에 만났던 소녀를 만났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문장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면 I met a girl. 소녀를 만났고요. 어떤 소녀? I had met. 나는 그녀를 만났어요. 누구를? 그 소녀죠? 그 소녀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 두 개를 연결해 줄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다? 관계대명사다. 그래서 뒤에서 딱 얘기를 해주는데 뭘로 이어주냐면 자, 선행사를 대체할 명사가 지금 사람이었죠? 사람이면서 그 다음에 문장 내에서 어떤 기능이었죠? 목적어 기능이었잖아요. I had met the girl. 그죠? 목적격의 기능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whom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I met a girl. 어떤 소녀냐면 whom I had met in New York long time ago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요. 목적격 whom은 구어에서 who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략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which 썼죠? 자, which는 뭐냐? 자, 대표적으로 해서 which만 써놓은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격은 which고요. 소유격은 of which고요. 목적격은 which입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주격의 which 보시면은 선행사를 대체할 명사 이번에는 사물이나 동물이에요. 그러면서 문장 내에서 기능은 주어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I like the book. 나는 책을 좋아합니다. It is on the red table. 그것은 테이블, 빨간 테이블 위에 있어요. 자, 보시면 두 문장 연결할 건데요. 뭐가 똑같은 요소죠? The book과 it입니다. 두 개 연결할 건데 선행사가 사물이고요. 그 다음에 기능이 주어의 기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격에 which를 쓰는 거죠. 그래서 I like the book. Which is on the red table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소유격은요 of which를 쓰는데 사물 동물이면서 문장 내에서 소유격의 기능을 하죠. 그래서 보시면 I bought a book. 나는 책을 샀어요. Its cover was red. 그것의 커버는 red입니다.
read였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두 개의 똑같은 거는 a book과 it죠. 자, 그러면은 선행사가 지금 사물이면서 그리고 소유격의 기능을 하고 있죠. 그럴 때 뭐 쓴다고요? of which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I bought a book of which cover was red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of which 대신에 whose를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of which 대신에 whose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of which보다는 whose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이거 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세 번째 목적격의 위치입니다. 자, 선행사와 대체할 명사가 이번에도 사물이나 동물이고요. 그러면서 문장 리스트하는 기능은 뭐다? 목적어의 기능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I found a wallet. 나는 지갑을 찾았어요. 어떤 지갑? I had lost it long time ago. 오래전에 잃어버린 지갑을 찾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연결을 할 건데 the wallet과 is 똑같은 거죠. 그래서 I found a wallet. 그리고 which로 연결하시고요. I had lost long time ago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which는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이번에 관계되면서 that입니다. that은 뭐냐? 자, 대체가 가능한 거예요. 뭘로 대체 가능하냐? 뭘로 대체가 가능하냐면요. 주격과 목적격입니다. 사람의 주격, 목적격, 동물이나 사물 나타내는 것의 주격, 목적격 다 쓸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소유격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that은 사람의 주격 whom, 목적격 who, 사람의 주격 who, 목적격 whom, 그리고 사물이나 동물의 주격 which, 목적격 which 대명사를 대신에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목적격 관계대명사 쓰인 that은 역시 생략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다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주격 who를 대신할 수 있어서요. 자, I'll meet Tom who is my classmate 문장이 있었죠. 거기서 who 대신 that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목적으로 썼던 거 있었죠. whom 대신에 that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주격으로 쓰였던 which도 that으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which 역시 that으로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한 건 뭐죠? 여기에 대과 여기에 대하시겠죠? 목적격, 목적격으로 쓰인 것에 that은 생략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that만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that만 사용되느냐?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람과 동물 두 가지가 선행사인 경우. 자, 사람을 나타내면 who였고요. 동물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뭐였죠? which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선행사가. 그럴 때는 that을 쓴다라는 거죠. 이게 되시죠? 그래서 look at the boy and his dog. 자, 소년과 그 강아지를 보래요. 어떤 거? that are coming this way.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는 소년과 강아지를 보래요. 이때 선행사가 사람과 동물 두 개를 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that을 쓴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좀 그 다음에 두 번째 all, every, some, any, no 등이 선행사인 경우 그리고 the only, the very, the same 등이 선행사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that을 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최상급이나 서술로 주식받는 경우 이때도 that을 쓴다는 거죠. 자, 이 경우는 보시면은 좀 정해진 경우, 정관사를 쓰는 경우랑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으시죠? 그래서 all, every, some, any, no. 약간 한정되는 뜻이 있는 거죠? 모두 약간 없는. 그러니까 이런 선행사 하고요. 그 다음에 the only, the very, the same. 이건 저희가 언제 했었죠? 보시면은 그 정관사 얘기를 할 때 뭐 only, very, same 등이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정관사 the를 쓰고 그 다음에 최상급이나 소수로 할 때는 the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거랑 약간 느낌이 비슷하시죠? 자, 이런 경우에는 that을 쓴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의문사 who가 선행사인 경우 이때도 that을 씁니다. 그래서 who that knows him will believe him 이런 문장에서 who 다음에 who 또 쓰지 않는 것에 이때는 that을 쓴다. 아시겠죠? 그래서 that만 쓰는 경우 꼭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정리하시고요. 이 부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the only animal 해서 which 쓰고서는 틀린 거 찾아라 그러면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섯 번째 이번에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what은요 다른 부분은 필요 없고 뭐만 기억하면 되느냐?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이 부분만 기억하세요. 선행사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I found a thing. 나는 어떤 걸 찾았어요. I wanted it. He wanted it. 그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럼 뭐야? 나는 그가 원했던 것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럼 I found a thing. The thing과 is 같습니다. 그죠? I found a thing 연결할 거야. The thing을 연결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오죠? 자, 지금 목적어의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which가 옵니다. 사물이잖아요. 그죠? which가 오고요. 그 다음에 he wanted가 되는 거죠. 그러면 the thing which가 됩니다. 그죠? 선행사랑 which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로 하면은 the thing which 합쳐서 what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I found what I wanted.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았다라는 의미로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용법을 보실까요? 용법을 보시면은 자, 다른 관계대명사들은
형용사절을 이끕니다. 그래서 보시면 show me the thing 어떤 걸 보여줘라 which is in your pocket 너의 가방 너의 pocket에 너의 그 주머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형용사절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 what 같은 경우는요 show me 보여줘라 무엇을 what is in your pocket 너의 pocket에 있는 것 명사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차이점이 있으세요. 이 점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섯 번째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는 뭐냐? 관계대명사는 뭐였어요? 관계를 잇는 대명사였죠? 관계부사는요? 관계를 잇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접속사 플러스 부사, 부사구가 합쳐진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종류로는요? where, when, why, how가 있어요.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관계대명사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를 보시면 This is the city. 자 이것은 city이다. 도시이다. I like it best. 나는 그것을 가장 좋아한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the best, the city와 it이 같습니다. 연결해주죠. This is the city. 자 어떤 도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라는 거죠. 그러면 the city 다음에 관계대명사 연결을 해줄 건데요. 자 목적어로 기능하고 있죠. 그러면 which가 옵니다. The I like it best. 이런 식으로 꾸며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대명사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Which I like best. 내가 가장 좋아하는 city. 이런 식으로 부사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관계부사는요. This is the city. I was born in the city. 자, 나는 이것은 도시예요. 어떤 도시? I was born in the city. 내가 태어난 도시예요. 이렇게 문장이 연결될 거예요. 그러면 this is the city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I was born 하는데 전치사 in이 있었죠?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in이 오고요. 그 다음에 which가 연결되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앞에서 관계대명사 할 때 다 보셨던 부분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in 쓰고요. which를 합니다. 그럼 in, which 같이 합쳐서 한 개념이 where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세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음 보시면은요. 자 7장 관계부사의 종료 용법입니다. 관계부사가 뭐가 있다 그랬죠? where, when, why, how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소의 관계부사 where입니다. 자 where이 뭐죠? 우리가 어디서라는 뜻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장소의 관계부사세요. 자 이건 뭐냐? 장소를 선행사로 취해요. 장소를 선행사로 취하면서 관계부사가 뭐라 그랬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의미를 갖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in, at, on, plus which로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This is a building. We work in the building. 그래서 this is a building에서 the building 하고 in the building에서 building이 똑같은 거죠? 그럼 두 개를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this is the building 하고 어디냐? In which we work. in which 합쳐서 where이 된다는 거죠. in은 어디서 온 거죠? in the building에서 in은 남겨둬야 되는 거죠. the building, the building만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we work in이 원래 뒤에 있는데 앞으로 끌어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온 겁니다. 그래서 in which인데 이거랑 같은 의미가 where이라는 거죠. 그래서 where은 뭐다? in, at, on, plus which의 의미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간은 뭐냐? 시간의 관계부사 when 마찬가지로 언제라는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시간의 관계부사세요. 그래서 시간을 선행사로 취하면서 이때는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in, at, on, plus which로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tomorrow is a Friday. We will go on a picnic on Friday. 그래서 Friday를 지금 연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this is a Friday. 어떤 Friday? 우리가 소풍을 갈 날 그런 거죠. 그러면 we will go on a picnic. 그 다음에 on 있잖아요. 그죠? on을 남겨두는데 자 뒤에 남겨둬야 돼요. 그리고 뭘로 연결할 수 있는 거죠? Friday. 목적어 기능하고 있잖아요. 그죠? 전치사의 목적어 기능. 그래서 which로 연결합니다. 근데 on 맨 뒤에 있는 게 앞에 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on which. on which 합친 개념이 뭐다? when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유도 그런 식으로 보셔서 이때는 for the reason이에요. for the reason인데 for 남겨두시고요. for 남겨뒀는데 지금 위치로 연결을 하면서 맨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for which 하고요. 이거랑 같은 의미가 how, why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세요. 관계부사는 뭐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다만 알고 계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방법의 관계부사 how입니다. how는 뭐예요? 어떻게라는 의미 갖고 있죠? 그래서 방법을 나타내는 관계부사세요. 자, 이때는 방법을 선행사로 취하면서요. in which로 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왜? in the way에서 온 거세요. in the way. 그래서 I don't know the way 하고 I could access the building in the way. 자, the way와 the way 연결해 줄 겁니다. 그러면 I didn't know. 자, 여기서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I don't know 하고요. The way 놔두고요. 그 다음에 which로 연결합니다. 그죠? 목적어 기능하는 거니까 which로 연결하고요. I could access building in이 남는 거죠. 이해되시죠? in이 남아요. 근데 in을 전치사 아니 관계대명사 앞으로 끌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in이 앞으로 끌어오면은 in which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the way in which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n which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다? how라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 사항입니다.
The way와 how 절대 같이 쓰지 않습니다. 선행사와 중복 사용이 불가능하세요. 이거 유념하셔야 돼서 the way which는 쓸 수 없다. 그래서 the way만 쓰시던가요? 아니면 how만 쓰셔야 됩니다. 이 점 주의하세요. 별표하세요. 그래서 the way와 how는 함께 쓸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7장 봤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7장까지 보셨는데 8장 맞아 보시면은 주의해야 할 관계부사 용법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리다가 뭐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종종 말씀드렸었죠? 뭐였어요? 목적격의 관계 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 부분 이외에 또 생략하는 게 뭐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선행사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관계부사의 선행사가 the time, the day, the place, the region과 같이 일반적인 선행사일 경우 이때는 생략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you may come the time when I'm free. 너 내가 한가할 때 와도 좋아 라는 표현입니다. 이때 the time, 일반적인 선행사예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the time. 그러니까 그 시간, 그냥 일반적인 의미잖아요. 이때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관계부사도 생략 가능합니다. 언제?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선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부사가 없어도 어떤 의미인지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I will have finished the work by the time when you return. 자, 그럼 뭐야? 나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돌아올 때가 되면 이 일이 나 일을 끝낼 거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때 when이 생략 가능하다. 왜? the time, by the time. 저 time이 있죠? 관계 지금 대명 by까지는 아니세요. the time이라는 지금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의미 유추가 가능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when 생략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번에 생략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that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that은 뭐로 대응하는 거였죠? that은 주격, 목적어의 관계 대명사로 쓸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관계 대명사 이외에 관계 부사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 마찬가지로 일반적 선행사가 있을 경우 관계 부사를 that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일반적 선행사가 딱 봤으면 어떤 의미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when, where, why, how 이런 식으로 구별해주지 않아도 의미 전달 가능합니다. 그래서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that은 생략 가능해요. 그런데 선행사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선행사 생략해버리면 어떡해요? that만 남으면 I will have finished the work 그 다음에 then you return 하면은 by the time 만약에 by the time 없으면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that은 생략할 수 있지만 by the time이라는 선행사는 생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생략 가능한 경우와 대용하는 경우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단원종합 문제 풀면서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